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23강 가정직장생활입니다. 23-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에게 허니 자기야 이랬습니다. 아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you seem kind of low on energy these days. These days 요즘이죠. 요즘에 에너지가 적어 보여. 자, 이 기운이 없어 보여. 이런 뜻입니다. I am, 나 기운이 없어. I am pretty burnt out. 나 꽤 지쳐 있어. Be burnt out이라는 거는 지치다 이런 말이죠. 여자가 말합니다. 자, it's important to make time for yourself.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거 중요해. 자, 뭐 하기 위하여? To avoid being burnt out. 자, 지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Why don't you? 뭐 하지 그러니? 자, why don't you do that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에 그걸 해보지 않을래? 자, 이 말은 지치게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만드는 일을 해보지 않을래? 이런 말이죠. 그럼 뭘 정확하게 하라고 했더니 여자가 anything, 아무거나 해 이랬습니다. 자, you are so busy. 자, 소대녀법. 너무 바빠서 나오지 요즘에. 자, 당신이 요즘에 너무 바빠서 that 그 결과 I am guessing 내가 추측한데 it has been a while since you've done anything just for yourself.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온데 꽤 오래됐어. 자, has been a while이라는 건 뭐뭐한지 꽤 오래됐다 이런 말이죠. 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Is there anything you've been wanting to do? 네가 하길 원해왔지만 but haven't 하지 못한 그런 일 해보고 싶었지만 하지 않은 것 있니? 이랬더니 남자가 not really 뭐 실제 없어 이랬습니다. 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You can just take a walk. 자, 당신은 산책을 갈 수 있고요. Go fishing 낚시를 할 수 있고요. Do whatever makes you feel happy.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당연히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요. I will do it.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라는 말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결국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여자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3-1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자, 대화 앞부분에 남자 이름 미스터 랭이 나와 있고요. 여자 이름 미즈 브라운이 나와 있습니다. 자, come on in이라는 표현이 있죠. 들어오세요. 이 말은 자, 여자가 남자가 있는 장소로 찾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게 실력이죠. 자, I've been to many of your exhibitions. 자, 엑시비션 전시회입니다. 당신 전시회 많이 가봤어요. I love your style of sculpture. 당신의 조각 스타일 좋아합니다. 요 문장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남자가 조각 전시회를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가 하는 말 알아봅시다. 자, I wanna check the sample sketch of the statue for the company library. 자, 스태츄는 조각상이죠. 회사 도서관을 위한 조각상의 샘플 스케치를 체크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decide on the final design, 마지막 디자인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자, 요 문장이 여자가 진짜 바라는 목적이 되겠죠. 자, 여자가 또 이런 말합니다. I love this one with the eagle over the open book. 자, open book 펼쳐진 책. 펼쳐진 책 위에 있는 독수리를 갖고 있는 이것이 좋습니다. 자, 아마 이 디자인이 아마 마음에 들었나 봐요. I'm glad you like it. 당신이 그거 좋아한다니 반갑네요. You asked me to do a life-size bronze, right? So life-size는 실물 크기죠. 브론즈는 청동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실물 크기의 청동을 하라고 요청을 했죠. 아하, 여자가 남자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Yes, 네, 그래요. How long will it take you finish it? 자, 당신이 그것을 끝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Take you to finish it 하면은 당신이 그것을 끝내는데 시간이 걸리다 이 말이죠. The library is opening at the end of the next month. 자, 도서관은 다음 달 말에 열릴 예정입니다. 자, 겉보기는 진행형이지만은 미래 시제 부사와 같이 쓰였으니까 미래로 해석합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자, I can finish it before then. 그 전에 그거 끝낼 수 있습니다. I welcome you first on the progress. 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관계 뭐죠? 그렇죠. 조각상 의뢰인과 조각과의 관계죠. 따라서 23-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허니라고 불렀습니다. 아하,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setup, setup은 배치죠. How do you like the setup for Adam's graduation party? 자, graduation 졸업입니다. 자, 아담의 졸업 파티를 위한 배치 어떠니?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남자가 I love that big picture of Adam on the left side of the wall. 자, 벽 왼쪽에 있는 아담의 커다란 사진이 좋아. 이랬죠. 1번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남자가 또 이런 말 했죠. Who hung the balloons over the picture? 자, 사진 위에 누가 풍선을 매달았니? 자, 이거 풍선 매달린 거 이상 없습니다. 자, 남자가 I like the rectangular banner that says congratulations Adam. 자, 아담 축하해 라고 말하고 있는 직사각형 현수막이 좋아. rectangular라는 거는 직사각형이란 뜻이죠. 3번 이상 없습니다. 자, 이번엔 여자가 이런 말 하죠. 자, I think that the next to the picture is the perfect place for it.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진 바로 옆에가 이 배너를 달기에 현수막을 달기에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You move the round table here from the living room. 자, 이 거실로부터 여기로 자, 이 동그란 탁자를 이동해 왔구나. 자, 동그란 탁자 이동한 거 4번 이상 없습니다. 여자가 말하죠. Yes, 응 그래. I need it. 나 그게 필요했어. To put the cake on. 케이크를 위에 얹어놓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어. 자, that's the two-layer square cake Uncle Jim made. 자, Uncle Jim이 만든 2층짜리로 된 정사각형 케이크야. Layer라는 거 층이죠? 케이크 2층입니까? 아니죠. 이거 2층 아니죠. 1층이죠? 이거 5번이 틀렸네. 자, 여기서 사실 답은 나옵니다. 케이크는 2층이 아니라 1층이죠. He brought i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가 그것을 가져왔어. 이랬습니다. 따라서 그림의 내용과 대화가 일치하지 않는 것. 몇 번이죠? 5번이죠? 23-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3-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할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허니라고 말했습니다. 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I cannot find my hiking jacket. 자, 하이킹 자켓을 찾을 수가 없어. Have you seen it? 너 그거 본 적 있니? 라고 했습니다. 뭐, 언젠가 나타나겠지? 라고 여자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겠죠. 이 턴업이라는 건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I need it. 아, 나 지금 그게 필요해. My company's spring hiking event is coming up. 자, come up. 나타나다, 다가오다. 우리 회사 봄 하이킹 도보 여행 행사가 다가오고 있어. 이랬죠. 그래서 언제냐 물어봤더니 아 5월 15일 토요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자, we'll better find the jacket then. 그렇다면 우리 그 재킷을 찾아보는 게 낫겠구나 라고 했죠. 하이킹이라는 거는 도보 여행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자가 그 부분에 이런 말합니다. Oh, I lent it to my younger brother. 아니, 남동생에게 그거 빌려줬네. A couple of months ago 몇 달 전에 라고 했습니다. 자, why don't you, 뭐, 하지, 그러니. 자, why don't you call him? 자, 남동생에게 전화 좀 해보지 않을래? To see if he has it. 그가 그것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남동생에게 전화를 해보지 않을래? 이랬더니, no, 안 할 거야. I'm sure, 나는 확신해. It's there. 분명히 그곳에 자켓이 있어. I will go over and pick it up. 자, pick up 가져오다. 내가 거기 가서 가져올 거야. 이랬습니다. 여자가 오케이 좋아 say hi for me 나를 위해서 hi라고 말했죠. 즉 안부 좀 말해줘 이랬죠. 자 결국 남자는 남동생에게 가서 옷을 찾아오는 일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23-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hello 안녕하세요. Welcome to Happy Pharmacy. 행복약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자, 행복약국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남자 직업이 약사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대화 장소는 당연히 약국이고요. 자, Can I help you find anything? 뭐 좀 발견하게 도와드릴까요? 자, 남자의 직업이 약사라는 거를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알 수 있고요. 장소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게 실력이에요. 자, 여자가 말합니다. Yes, 그렇습니다. 자, I am looking for some multivitamins. 자, 이 멀티비타민을 찾고 있습니다. 여자가 찾아온 목적이 여기 나와 있죠. 자, 남자가 말합니다. 자, they are right here. 그 멀티비타민 여기 있네요. 자, why don't you 뭐뭐 하지 않을래? 자, why don't you get this set? 이 세트 사지 않을래? 자, 걔는 사다 이런 뜻입니다. It's $100 for 3 bottles. 자, 병 3병에 $100입니다. 이랬더니 여자가 그럼 한 병에 얼마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한 병에는 $40입니다. So, 그러니까 you save money if you buy 3. 자, 3병 사면 돈 절약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save는 절약하다. 여자가 말합니다. Okay, 좋아요. I will take 3 bottles. 자, 병 3병 살게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나오네. 성인 3병 100달러 나와 있습니다. 자, Can a child take this too? 애들도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I have an 11-year-old son. 11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이랬죠. 자, 남자가 아이고 애들을 위한 멀티비타민 먹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추천을 해줍니다. I recommend this one. 내가 이거를 추천해 줄게요. It's $20 for a bottle. 병 한 병당 $20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자 좋아요. I will take one bottle. 병 한 병 얻을게요. 이랬습니다. 살게요. 이랬죠. 그래서 아이용 한 병 $20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성인용 3병 $100, 아이용 한 병 $20, $120가 계산이 되죠. Alright, 좋아요. 자, that's three bottles of the vitamins for adult and one bottle of the children multivitami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do you need anything else? 뭐, 딴 거 필요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no, that's all. 아니요. 그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했죠. 자, 그 다음에 남자가 이런 말 합니다. Yes, 예, 그래요. Today, 오늘, you will get 10% of the total price. 전체 가격에서 10% 할인을 받습니다. 지금 성인용 비타민 3병 $100, 애들 거 한 병 $20입니다. $120에서 전체 가격을 합산하고요. 그 전체 가격에 10% 할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108가 나오는 게 맞겠네요. 따라서 23-5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6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온라인으로 롤러스케이트를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고르시오. 자, 이유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남자가 허니 자기야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부부 사이라는 걸 첫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라라 온라인 쇼핑이 지금 큰 행사를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유니콘 롤러스케이트도 세일 중이니 리타의 생일을 위해서 한 쌍 사주고 싶다라고 여자가 말했죠. 남자는 당연히 아, 맞아 지금 세일 중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이런 말입니다. You know what? 너 뭔지 한번 맞춰볼래? 자, 너 그거 알아? Delivery is free. 자, 배송료 공짜야 이랬습니다. 여자가 awesome, 멋지군 이라고 말했죠. Let's order them then. 그렇다면 우리 한번 주문해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wait 기다려봐 이랬습니다. Wait 기다려봐. 이게 신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Buying this on work. 자, work는 효과가 있다. 자, 이거 사는 거 효과가 없어. 자, 여자가 말합니다. Why is that? 이유가 뭔데? Why가 나왔죠. Why, 이유. 우리가 지금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이런 거 잘 봐야 합니다. Rita's birthday is this weekend. 아, 리타 생일은 이번 주말이야. And these are shipped internationally. 자, ship이라는 거 선적하다. 자, be shipped는 선적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선적이 돼. So, 그러니까 we won't get them in time. 우리가 시간 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It says, 이렇게 적혀 있어. It will take over a week.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릴 거야. 라고 적혀 있어. 아하. 해외 직구로 아무래도 구입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선적돼가지고 구입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배송이 많이 걸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then 그렇다면, we should buy something else. 우리 딴 거 사야겠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결국은, 자, 롤러스케이트 구입하지 못한 이유는 배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따라서 2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7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메트로폴 파라솔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허니라고 말했습니다. 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부부 사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This is the Metropole Parasol, one of the most famous structures in Spain.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조물 중의 하나인 메트로폴 파라솔이야. 자, doesn't it look amazing? 놀랍게 보이지 않니? 라고 했습니다.
It looks like mushroom. 버섯처럼 보이는구나. 자, 머쉬룸 버섯이죠. So, 그러니까 it's also called mushroom of Seville. 자, 시바일의 버섯이라고 그것이 또한 불려지지. How much is the admission? 자, admission 입장료죠. 입장료 얼마인데? 이랬더니 단지 3달러야 라고 했습니다. It was built in 2011. 2011년에 그것이 세워졌어 라고 말했고요. Be opposed to란 표현 알아둡시다. Be opposed to ing는 뭐뭐에 반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It was designed by the German architect. 블라블라블라. 자, 이제 독일 건축가인 이러이러한 사람에 의해서 디자인 설계가 되었어. 아키텍은 건축가죠. Let's go up to the top. 꼭대기까지 올라가 봅시다. I wanna see the night view. 자, 야경을 보고 싶어요. 밤의 경관을 보고 싶습니다. 이랬죠. 자, 언급되지 않은 거 뭐죠? 자, 공사 기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따라서 23-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8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한 소형 USB 탁상용 선풍기를 고르쇼. 자, 팬은 선풍기죠.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I was looking at some mini USB desktop fans for the office. 자, 사무실을 위한 미니 USB 데스크탑 선풍기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이랬죠. 근데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I don't want to spend over $20. 20달러 이상은 돈 쓰고 싶지 않아. 이랬죠. Me neither. 나도 20달러 이상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아. 이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5번은 탈락이죠. 20달러가 넘는 건 탈락입니다. They come in two sizes. 크기가 두 가지로 나오네. 이 말이죠. 근데 여자가 이 데스크탑 선풍기는 should be small. 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2인치는 제 데스크에게 너무 크다고 말했죠. 그리고 당연히 4번과 5번은 탈락입니다. 너무 큰 선풍기는 탈락이죠. 그 다음에 Some of them offer more than one wind speed. 자, 이것들 중에 일부는 한 가지 넘게 풍속을 제공해. 그러니까 선풍기, 미니 선풍기가 풍속이 두 가지 이상 나온다. 한 가지가 넘게 풍속을 제공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이상으로 풍속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풍속이 하나만 나온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Yes, 그래. It would be great to choose one of those. 자,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낫겠네 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은 1번은 탈락이죠. 풍속이 하나만 있는 건 탈락이에요. 두 가지 이상 나와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가 I like black better. 자, 검정색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검정색이 더 좋다 이 말은 몇 번 탈락? 그렇죠. 당연히 3번 선택하고 2번 탈락이죠. 화이트는 탈락입니다. 더불어 4번도 같이 탈락하는 거죠. 남자도 검정색 좋다고 했습니다. I quite like that one too. 나 또한 검정색이 좋아 이랬습니다. 따라서 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3번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므로 23-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9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가 남자를 허니라고 불렀습니다. 아, 두 사람은 서로 부부 사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we should start having the kids do household chores with us. 자, 우리와 함께 애들이 집안일을 하도록 시키기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나는 생각해. 자, have 목적어 동사원형 뭐뭐하도록 시키다. 애들에게 집안일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이죠. 자, 초어라는 거는 잡일인데 하우스홀드 초어는 집에서 하는 잡일, 즉 집안일이 되겠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야. 아이들이 responsibility, 책임과 cooperation, 협력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지라고 남자가 동의합니다. 근데 여자가 말합니다. but 그러나 항상 but 다음을 보라고 했죠. I'm not sure what chores they can do at their age. 자, 그들의 나이에 그들이 어떤 집안 잡일을 할 수 있을지 나는 확실치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자, they can separate trash or fold laundry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separate 분리하다, trash는 쓰레기입니다. 자, fold laundry라는 거는 빨래를 접다 이런 말이죠. fold는 접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 23-9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10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하, 여자는 엄마고 남자는 아들이구나. 첫 번째 대화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자, I think, 내 생각에는 I need to get a haircut. 자, get a haircut, 이발하다.
내가 이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니르토 몸할 필요가 있다. 자,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Yes, 그래. Your hair is pretty long. 야, 너 머리카락 참 길구나. I think, 내 생각에는 you should get it trimmed. 자, trim, 다듬다. 자, 머리카락이 다듬게 되도록 시켜야 한다. 라고 나는 생각해. 오케이, 좋아요. 자, do you know, 알아요? Of any good places in the neighborhood? 자, 이웃에 좋은 장소 좀 알고 있습니까? 머리 깎을 수 있는 좋은 장소겠죠. The barbershop I used to go to. 내가 가곤 했던 이발소가 closed down. 문을 닫았어요. Barbershop, 이발소입니다. Barber라는 단어 알아둡시다. Barber는 이발사죠. Barbershop은 이발소라는 뜻이죠. 자, 이런 말 했을 때 여자는 당연히 I know of one. 나 한 장소 알아. 이렇게 말하겠죠. It's only two blocks from our place.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두 블록만 가면 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쵸? 따라서 23-1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11입니다.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 정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여자의 이름은 아그네스고 남자의 이름은 베니입니다. 네,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아그네스야. 자, 여자 이름이죠. 자, You look upset. 너 언짢아 보이는구나. Is there something wrong? 뭐 잘못된 거 있니? 라고 말했습니다. Yes, Benny. 응, 그래, 베니야. 아, 베니는 남자 이름이네요. 자, Can we talk for a moment? 우리 잠시 동안 얘기 좀 할까?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남자는 Of course, 물론이지.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하겠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It's about Ellen. 아, 그 엘렌에 대한 거야. She seemed to have some type of a misunderstanding about me. 자, some type of 어떤 일종의 유형의 이런 뜻이죠. 자, 그녀는 어떤 유형의 오해를 나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 seem to 뭐뭐로 보여. 이랬습니다. She seemed to think,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 자, she received a poor evaluation on her last annual report because of me. 나 때문에, because of me. 자, 나 때문에 그녀의 마지막 연차 보고서에서 그녀가 poor evaluation, 나쁜 평가를 받았다. 라고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 자, annual report라는 건 연차 보고서죠. 자, 여자가 말합니다. 자, I canno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어. She's been making those false claims without talking to me first. 나한테 처음 말하지도 않고, 자, 잘못된 주장, false claims. 자, 잘못된 주장들을 그녀가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랬습니다. 거기 이제 communicative라는 말이 있는데요. communicative라는 거는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는 이란 뜻이고요. sensible 하면은 분별력 있는 이란 뜻입니다. If she had thought you were the reason for her bad evaluation. 자, 그녀의 나쁜 평가 때문에 당신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그녀가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she would have discussed it with you. 그녀가 너랑 대화를 나눴을 텐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실제는 과거에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죠.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I don't know what to do.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자는 그 말에 대해서, 자, why don't you 뭐뭐 하지 않을래? 자, why don't you have an honest talk with Ellen about the problem? 자, 그 문제에 대하여, about the problem. 자, 그 문제에 대해서 엘렌과 honest talk, 좀 정직한 대화를 나눠보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23-1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12입니다. 다음 상황 설명을 듣고 클레어가 마이크에게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쇼. 자, 클레어 and 마이크 are close friends that work together at the same office. 자, 클레어와 마이크는 똑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가까운 친구입니다. 여기서 close friends라는 것은 가까운 친구죠. One day, 어느 날, Mike has to leave quickly on a business trip. 자, 여기서 leave는 떠나다 뜻입니다. 마이크가 비즈니스 트립, 즉 출장을 빨리 떠나야만 합니다. He leaves all his papers scattered on his desk. 자, scatter 틀어뜨리는. 자, 여기서 리브를 또 남기답니다. 그는 그의 종이들이 책상에 흐트러진 채로 남겨놓습니다. 리브가 두 번 나오니까 각각의 리브가 뜻이 다르다는 걸 조심해야겠죠? Claire wants to help him out. 자, 클레어가 그 남자를 돕기를 원합니다. So, 그래서 He ties up his desk. 자, ties up, 정돈하다. 그녀가 그의 책상을 정돈합니다. And she가 생략되어 있죠? She puts all his paper in a drawer. 자, drawer는 서랍이죠.
그녀가 서랍 속에 그의 종이를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마이크 서든을 리턴즈. 마이크가 갑자기 되돌아옵니다. Because 왜냐면은 he forgot an important paper. 그가 중요한 종이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He gets frustrated. 자, 그가 좌절하게 됩니다. Because 왜냐면은 he cannot find the paper he needs. 자, 그가 필요로 한 he needs. 그가 필요로 한 그 종이를 그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게 됩니다. He tells Claire that. 자, 그가 클레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she shouldn't have moved this paper. Should have PP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가 그의 종이를 옮기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그가 클레어에게 말합니다. 이거 옮겼단 소리죠. 과거에 대한 반대되는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요. She feels bad. 그녀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Feel bad. 죄책감을 느끼다. 그리고 she wants to tell him that. 자, 그녀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길 원합니다. 뭐라고? She was doing him a favor. 그녀가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그녀는 그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do a favor라는 거는 누구에게 호의를 베푸다 이런 뜻이죠.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what would Claire most likely say to Mike? 클레어가 마이크에게 뭐라고 가장 말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자, I'm really sorry. 정말 미안해. But 그러나 I did it with the best intention. 최고의 의도를 가지고 with the best intention. 최고의 의도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23-12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